부산 황령산 준턱에 대규모 호텔과 상업시설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산꼭대기에도 120m짜리 전망대 건설이 진행 중인데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황령산 중턱에 자리 잡은 스키돔입니다. 지난 2007년 환경훼손 논란 속에 12만 제곱미터 규모 임야를 드러내고 지어졌지만 사업 실패로 1년도 안 돼 문을 닫고 지금까지 15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규모 숙박, 상업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개발 계획입니다. 시설 면적은 8만여 제곱미터. 지하 5층, 지상 8층짜리 건물 2개동을 짓겠다는 겁니다. 한 개동은 호텔, 한 개동은 쇼핑몰 같은 상업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만 8천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는 산 중턱을 복합 휴양시설로 개발하겠다며 지난 22일 부산시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위원회 자문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리려고 이제 이번에는 들고 왔거든요. 그때 자문을 할 때 그림하고 지금 이번에 온 그림은 많이 다르거든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 꼭대기에 120m짜리 전망대와 케이블카 건설도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산 중턱에까지 사실상 난개발이란 겁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은 물론 공공의 자연 경관을 특정 업체에게 넘겨주는 꼴이란 지적입니다. 그것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또 다른 개발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 주변 일대는 실질적으로 개발 지역으로 둔갑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사업자 측은 가능한 한 사업 기간을 줄여 내년 말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사업 계획서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부산시에 제출한 계획서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황령산 정상의 봉수전망대 건설 사업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